라이트로 일룸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촬영 방식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공하는데요. 카메라의 외형은 기본적인 고성능 하이엔드 카메라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렌즈는 800광학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0에서 250mm의 상당히 800광학줌을 갖추고 있는데 고정 F2.0의 고정 조리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촬영 자체에서는 조리개 설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로서 미리 촬영을 한 후에 초점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가 되어 있고 조리값, 심도에 대한 결정 역시 라이트로 데스크탑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컨셉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바디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뷰프리가 상당히 큰 편이지만 그립감은 비교적 준수한 편이 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00의 CPU를 가지고 있는 기종입니다. 사실 실질적인 RFW 한 장의 촬영 결과물이 50메가를 넘어서는 기종이기 때문에 빠른 처리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촬영을 그냥 눌러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저런 뭐 건전지를 촬영한다는 거 초점을 확인했을 때 많이 이용해봤던 저런 류의 촬영에서 라이트로 일룸은 관련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기종입니다. 촬영을 한 이후에 재생 화면에서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맞추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촬영할 때 저희가 부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단에 라이트로 버튼이 위치가 되고 있는데 이 좌측에 초점 위치 바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초점 가능 결정 범위가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촬영에서도 다 모든 곳에 초점이 맞는 형태가 아니라 보다 그 구분점이 더 정확한 상황에서의 촬영을 했을 때 다양한 심도 결정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화질을 확보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촬영을 돕기 위해서 라이트로 버튼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일반 촬영에서 라이트로 버튼을 눌렀을 때 우측에 빨간색, 파란색과 빨간색 게이지의 히스토그램이 함께 표현이 되고 있고요. 프리브 화면 역시 파란색과 빨간색, 오렌지색, 빨간색으로 구분이 돼서 각각의 심도를 지금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선택을 해서 다 잘 나타나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촬영했을 때 지금 맨 앞쪽에 하하 캐릭터와 맨 뒤쪽에 정준하 캐릭터가 모두 다 심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초점을 AF 기능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AF 기능을 이용한 상태에서도 좋은 이런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대부분의 촬영에서 아주 편리하게 초점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일반 촬영에서는 초점 기능이 명확하게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요 초점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라이트로의 그런 리빙 피처 같은 기능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을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노출에만 좀 신경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메뉴는 터치를 기반으로 해서 촬영 모드는 프로그램, 감도 우선, 셔터 우선, 매뉴얼 네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가 약간 부족한 형태라는 부분이 약간 아쉬움이 있고요. 연속 촬영 능력이나 셀프 타이머, 히스토그램 이용, 격자선을 이용한다던가 하는 세부 메뉴들에 대한 기능들도 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출 브라켓팅 기능으로 한 번에 세 장의 촬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메뉴는 설정을 통해서 SD카드 포맷, 밝기, 노출 시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작을 터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2G 촬영이 아니라 라이트로 이미지, 라이트로 엔진을 이용한 독특한 독창적인 촬영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이 여타의 카메라들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가 되겠고요. 렌즈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다는 점이 줌을 이용하는 것에서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세밀한 조작부터 아주 빠르게 조작하는 부분도 기민하게 잘 따라와주고 있고 파일 처리 속도도 메모리 속도가 빠른 걸 이용했을 때에는 거의 큰 스트레스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라이트로 일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